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좀 영혼이 없는데? 기준 자기 너무 간단한데요? 네. 자기 기준을 잡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1교시 끝나고 자, 2교시에는 또 새로운 조교님을 모셨습니다. 웰빙 피닉스의 최혜미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웰빙 피닉스의 최혜미 선수입니다. 자, 이번 이 시간부터는 이제 네. 저 뭐 이상대 프로가 아니라 교수님. 네, 교수님. 저는 네, 최조교로 네. 아니면 혜미조교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 교수님. 네. 아유, 어색하네요. 교수님. 상대 교수님. 네. 이 교시에는 이제 기본 배열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좀 약간 난해하지만 쉽게 칠 수 있는 배열로 해가지고 한 네 가지 정도 네.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좀 영혼이 없는데? 아니에요. 저는 기울기별로 좀 해놓은 볼들이 좀 많아요. 자, 이렇게 있는데 제공이 노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거죠? 노란 볼인데 네. 제 위치를 그냥 편하게 하는 거예요. 네. 4, 3, 네. 2, 2, 3, 4인데 네. 기울기가 2일 때는 여기로 가고 네. 기울기가 3일 때는 여기로 가고 네. 기울기가 4일 때는 여기로 가. 네. 퍼쿠션 위치죠. 퍼쿠션 위치. 아. 네. 뭐 네. 우선은 이렇게 놓고 자 두께는 반 두께냐 반보다 조금 두껍냐. 반 두께냐 반보다 조금 두껍냐. 네. 좀 편안한 두께라고. 그렇죠. 편안한 두께죠. 거군요. 편안한 두께고 그리고 회전은 저는 10시. 10시. 네. 10시냐 누군 뭐 10시 반이냐 뭐 이렇게 그 정도 자기가 정해놓고. 한번 쳐보세요. 반 두께. 반 두께냐 반보다 좀 두껍냐. 자 약간 상단. 약간만 상단. 자 지금 테이블이 약간 긴 편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끌리는 스트로크를 하신 거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 두께에다가 내가 속도만 어느 정도 속도만 해서 네. 쳐놓고 놔둔다고 생각을 해. 끄는 스트로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거의 이 투 포인트를 바라보고 들어와서 이 원 포인트를 맞는 형태가 돼요. 아, 이 4로 온다는 네. 느낌이에요? 자, 여기 4 포인트 밑에 있을 때예요. 아. 이렇게 되면 기울기 세 칸이잖아요, 이제. 네. 자, 그러면 요렇게 날아온다는 거죠. 세 칸에 세 칸. 아, 여기가 세 칸이면은 여기 거기로 간다는 거죠. 네, 네 칸일 땐 여기로 가고 세 칸일 땐 여기로 가고. 네. 이제 지금 이걸 해 놓고 조금 변형을 줄 거예요, 이제. 아. 네. 시합 때 이게 섰는데 확신이 없이 그냥 뭐 투 쿠션을 쳐서 맞출 수도 있지만 난 이런 라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여기에 있을 때는 쉬워. 근데 이렇게 떠 있을 때는 뭔가 느낌상으로 내가 정확하게 뒤로 떨어뜨리고 빠질 수도 있고 네, 떨어뜨리고 싶어서 이런 뭔 행위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기 라인에 걸려 있네 하고 치는 거죠. 좀 더 마음이 편한 거네요. 자,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뭐. 자, 이제 완벽하다. 거의 이렇게 거의 센터 정도 맞고 이렇게 날아가는 형태로. 오. 자, 이번에는 기울기 두 칸도 해 봐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아치. 있어도 되잖아. 이런 형태로 있어도 되잖아. 이공이 정말 실수가 많은 거 생각보다 같아요. 실수가 많아요. 이게 기울기를 못 찾으면 느낌상으로 나 이거 얇게 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임팩을 너무 살리려고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내가 믿음이 가니까. 이렇게 하면 맞고 이렇게 들어갈 때 나는 진입이 되는 거야. 이게 항상 키스가 날 것 같은 네, 그 그래서 좀 막 얇게 치기도 하고 네, 좀 더 두껍게 치기도 하잖아요. 뭐 이런 형태로 또 길게 직접 이렇게 치려고 하면 그렇죠. 엄청 길어지고 그렇죠. 자 이제 변형을 또 줘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귤 거의 네 칸인데. 네 칸인데 세 칸에 있어요. 그럼 팁을 하나. 안 돼. 어차피 길어지는 조건에서는 회전을 뺀다고 그렇게까지 많이 안 짧아져. 그러면 두께를 반보다 좀 더 얇게 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스트로크를 똑같이 해놓는 거야. 똑같은 팁에 네, 두께만 바꿔준다는 얘기죠. 반보다 진짜 조금 얇은 두께라고 생각을 하고 쳐야 돼. 그리고 스트로크를 잘해야 되지. 자. 같은 조건이야. 근데 지금 잘 쳤어. 정말 잘 쳤어.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부드럽게 쳐서 그런 거야. 일접구에 그 타격을 네. 안 주고 치는 거지. 그렇죠. 너무 부드럽게 거네요. 친 거지. 좋은 게 이렇게 연습해 놓으면 자연스러운 포지션을 만들기가 편해요. 너무 세게만 안 치면 거의 좋은 공이 쓰는 거야. 그치, 그치, 그치. 아, 두께가 조금 얇았다. 두께가 조금 얇긴 했는데. 자, 그러니까 두께가 조금 더 얇으니까 지금 여길 바라보고 들어가자. 네. 이거를 이렇게 연습해서 자기 거를 만들어 놓는 거야. 다른 조건으로 또 쳐봐야 되잖아. 이렇게 돼 있어. 기울기가 세 칸인데, 여기로 와 있네, 이번에는. 네. 그럼 두께를. 두께를 조금 더 늘려도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당점을 바꿔버려. 상단에서 이제 아까 10시 반에서 9시로 이렇게 바꿔버려. 두께는 똑같이 치고, 왜? 테이블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밀릴 수가 있으니까 두께는 좀 그 비슷한 두께에다 놓고 당점만 조금 당점만. 더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다시 원포인트 조건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준을 두면 이런 형태의 볼에서 좀 편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마지막, 이 형태의 볼의 마지막. 이것도 써먹을 수 있잖아, 아까 말한 대로. 만약 여기서 두 칸이야, 이렇게. 그럼 알고 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회전만 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당점만 옆당으로 내려서 똑같이 쳐놓는 거지. 너무 놓으면 안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내가 정립해놓기가 편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투쿠션 위치도 좀 확인을 하시고. 기준 오, 자기 너무 자기, 간단한데요? 네. 자기 기준을 잡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방금 공 배치는 무리하게 좀 끌려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 있었는데 기울기만 찾아놓으면 나는 여기서 당점을 좀 내리면 여기고 좀 올리면 거기고 이런 식으로 자기 걸 좀 찾아놓으면 편하다는 거지. 하고 너무 좋은데요? 꿀팁? 네. 꿀팁? 또 똑같은 또 옆돌리기 배열인데 실수를 많이 해서 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하도 실수를 많이 해서. 근데 지금 뭔가 못 믿어가지고 더 세게 쳤다는 거지. 네. 일자구가 왜 안 될 것 같거든. 쟤 왜 저기가 있지? 네.